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츠비!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루고요.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4월 5일 저의 생일이고요.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V앱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옥상이에요. 옥상, 저희 회사 옥상이고, 오늘 제 든든한 친구 우리 곰돌이 친구와 함께 V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그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편지도 받았고, 정말 많은 선물도 받았고, 정말 지금 다 말로 꺼낼 수 없는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공식 카페에 올려주신 편지도 계속 읽고 있고요. 그리고 손편지 보내주신 것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하나하나씩 펼쳐보면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물도 정말 잔뜩 많이 보내주셨는데 선물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말 많이 아끼면서 많이 실제로 사용할 것 같고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댓글에서도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주시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뭔가 이렇게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축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많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그냥 어느 날과 같은 평범한 생일이었는데,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저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효도하는 효자 의웅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 누나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생일 선물은 현금으로 부탁할게. 고마워. 찰스야, 형 잘 지내. 아, 네. 생일 축하해, 오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하트 만들어주세요. 하트. 여러분, 진짜 제 사랑 여러분이 다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사전 녹화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완전 라이브예요. 완전 라이브입니다. L-I-V-E, 라이브. 자, 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이라고요? 와! 여러분, 네. 이름까지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생일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공식 카페를 계속 읽었는데, 편지 중에 오늘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아기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와 같은 생일이 됐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되게 떠오르는 그런 한 줄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이 너가 받는 사랑 중에 가장 적고 소박한 사랑이길 바랄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처음에 보고 이해를 못했다가 두 번째 보고 이해가 되면서 아,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네, 내 인생은 당신으로 물들어. 와,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진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V앱을 하면서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목일인데, 식목일을 맞이해서 제가 직접 식물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네, 소리 괜찮나요 여러분? 저게 그 환풍구가 돌아가는 소리인데, 그냥 지나가는 그
새해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참새가 삐약 짹짹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 어디서 축하합니까? 여기는 저희 회사 옥상입니다. 되게 많은 댓글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저의 착장은 제 사복이고요. 흰색 맨투맨,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흰색 맨투맨과 베이지 바지, 제가 산 신발, 그리고 스마일 양말.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양말까지 같이 코디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은 제가 식목일을 기념해서 식물 키우기, 식물 가꾸기라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화분과 흙, 그리고 씨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식목일을 맞이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유가 있으신다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보고 식물을 직접 가꾸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거 살짝 당길게요.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는 가장자리에 두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법이 적혀 있는데, 화분 바닥 구멍에 부직포 끈을 끼우고 도봉된 대양토를 채워주세요. 자, 보시면 이 화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부직포 끈을 넣어줄 겁니다. 이게 이제 물을 넣어줄 때 잘 흡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자, 설명서를 보면 모두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키트는 근처 그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안 보신다면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은요, 천천히 물을 부어 흙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아, 여기다가 흙을 먼저 넣어야 돼요. 흙을 넣을 건데, 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앞치마나 뭐 이렇게 집에서 하면 엄마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난장판 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자, 흙을 부어줄 건데 붓겠습니다. 갈게요. 나 사고 안 치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와. 오. 흙을 다 넣어야 되나? 오. 일단 이 정도 넣고, 그다음에 이 삽으로, 이게 삽 대신 숟가락을 갖고 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삽으로 이렇게 좀 다져줄게요. 다져서 흙이 꽉꽉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뭔가 힐링 되지 않나요? 뭔가 지금 산 속에 새가 지저귀고 있고 바람이 불면서 흙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속에서 갖는 여유랄까요? 도심에서 갖는 힐링 캠프. 자,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좋은 흙이 뭐냐면요, 냄새부터 달라요. 냄새에서 이렇게 이 진짜 이 산속 깊은 네, 냄새가 좋아요. 와.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물을 한번 좀 뿌릴게요. 아마 더 넣긴 할 건데, 물을 뿌린 다음에 오! 씨앗이 날라왔어요. 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씨앗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렇게 한 번씩 쓰담쓰담을 해줘야 돼요.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쓰담쓰담을 좀 해줘야 됩니다. 쓰담쓰담 안 하면 삐져서 도망가요. 아,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물을 좀 뿌린 다음에 이렇게 분무기로 살살 뿌린 다음에 이 위에 흙을 한 번 더 넣을게요. 흙을 다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오, 오, 이거 다 넣나요? 이거 다 넣는 그 양이죠?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넣으면 옷에 안 흘리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집에서 하신다면 꼭 신문지 깔아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 100% 혼납니다. 이거 스매싱 나올 수 있습니다. 등짝 스매싱. 자, 이렇게 골고루 펴주고 아까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빈틈없이 빈틈없이 눌러줘야 합니다. 마치 템페스트와 아이의 관계처럼 빈틈없이. 방금 멘트 좋았다.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공간이 더 생기죠. 이제 이 공간에 또 흙을 채워줄 겁니다. 이거 왜 들고 있지?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바람이 꽤 부네요. 자, 마지막으로 흙을 더 물을 좀 뿌릴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물을 뿌리니까 그 비 온 날 다음 날 냄새 나는데요? 비 오고 다음 날? 비 온 날, 네. 진짜 흙 냄새가 확 더 나는데. 자, 이제 나머지 흙을 다 넣을게요. 오, 올. 남은 흙은 여기다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새로운 흙을 맞이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식목일이니까. 어, 생각보다 옷이 안 떨어졌어요. 흰색 옷인데. 그쵸? 자, 아, 네. 이거 이렇게 피면 됩니다. 뭐든지 기반을 잘 다져야 하기 때문에 이 기반 작업을 신중하게 해줘야 돼요. 항상 튜토리얼이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튜토리얼 가장 중요합니다. 물도 뿌려줘서 물을 충분히 많이 줬어요. 다져주고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은 저의 생일을 축하하는 VM 맞고요. 오늘은 식목일이라서 식물을 심는 컨텐츠라 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는 저희 회사 옥상에 있고요. 지금 여러분은 야외에서 이렇게 식물을 가꾸고 있는 저의 생일 컨텐츠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됐습니다. 자, 다음 3번. 배양토에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5에서 10mm 깊이로 골을 냅니다. 골을 낼 때 너무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물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나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면 돼요. 5에서 10mm 이렇게 파주고요. 볼을 내주고요. 여기도 볼을 내주고요. 한 4개 정도 내면 되겠죠? 옆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네, 했습니다. 좀 더 깊이 해야 되나?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자, 고를 따라 씨앗을 3에서 5cm 간격으로 심어주시고 흙을 살짝 덮어준 다음에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주세요. 그럼 봉선화 하면 되겠죠, 지금? 이거, 네. 봉선화를 어디다 하지? 여기 가운데 두 개, 하나? 이렇게 두 개. 하나, 여기 하나. 아, 네. 여기다 하나 일단 심겠습니다. 씨앗이 지금 막 여기저기 까자마자 지금 튀어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떻게 됐지? 네, 이게, 잠시만요. 이름표? 이름표를 잘라. 그냥 손으로도 떨어지네요. 혹시 가위가 있을까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네. 아,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환풍기에 기름칠 좀 하셔야겠어요. 아, 네, 저희가, 네,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환풍기에 기름칠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The bird is singing happy birthday. 와, 새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고.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새죠? 고맙습니다. 봉선화는 웅이가 고른 거야? 네, 제가 골랐습니다. 봉선화. 봉선화를 몇 알 넣어야 되지? 조금 넣어야 되나요? 이거 다 넣으면 막 정글처럼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조금만 넣겠습니다. 아, 손바닥 위에다가 먼저. 이게 봉선화 씨앗이에요. 되게 귀엽죠? 뭔가 모래알도 아닌데 되게 조금만 자갈 같아요. 이거를 이제 넣을 건데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여기서 반, 다, 한 줌 이 정도를 넣을게. 혹시 이거 가까이 잡아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네, 한번 넣을게요.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보이나요? 이제 흙을 덮어줄 거예요. 더 넣을까요?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좀 더 넣을게요. 깊숙이 들어가라. 깊숙이. 자, 다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위에 흙을 덮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선화를 심었습니다. 여기 위에도 물을 좀 줘야 되겠죠? 어이구. 네! 와, 이건 어떡하지? 다시 넣어야 되겠다. 아, 여기도 심나요? 아, 네, 여기도 심겠습니다. 여기도 좀 덮어서 남은 거를 제 손에 있는 거를 이제 넣을게요. 아, 숟가락 꽂아놓으면 안 되지. 남은 거 다 넣겠습니다. 귀엽다.
되게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겼어. 이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눌러준 다음에 다시 흙으로 덮어줄게. 잘 자라겠죠? 막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꿀팁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직 초심자라서 잘 몰라요.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였나? 4학년 때였나? 강낭콩은 심어봤는데 봉선화는 처음이라 아직 서투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곳에다가 봉선화를 심어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예쁘게 잘 자라면 여름 때쯤에는 이렇게 손톱에다가 봉선화 물들이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아,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네. 환풍기 소리 공포영화 같은데 제 얼굴이 로맨스 영화 같다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되게 코믹, 호러, 로맨스 이런 영화도 많죠. 아, 네. 와. 네,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식물을 심는다면 그 식물들은 당신과 생일이 같습니다. 오! 그렇네요. 그런가? 근데 이 친구들이 싹이 나는 순간부터 카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닌가? 그럼 오늘부터 생일일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쵸. 생일 같으면 더 좋고, 뭐, 이쁘게 잘 자라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 이게 생일인 날짜 오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준으로 하면 혁이 형이 가장 먼저 축하해줬습니다.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Why did you plant a tree on your birthday? 왜냐하면 오늘이 식목일이에요, 식목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무를 심는 날이라서 이렇게 제가 식물을 심어봤습니다. 네, 멤버들이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생일 축하해, 마야키타, 마야키타. 엄청 큰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리, 날개 소리 들리나요? 엄청 큰 독수리가, 네, 두 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소리는 독수리 날갯짓 소리입니다. 오, 저거 무지개예요? 와, 지금 제 앞에 무지개가 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사진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지금, 와. 와, 이거는 너무 기념적인 날 아닌가요, 정말? 사진이 혹시 나오나요? 사진에 무지개가 잡히면 좋겠다. 우와! 너무 잘 나왔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짠. 네, 와, 제 앞에, 눈앞에 무지개가. 지금 저는 초자연과 함께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레인보우. 지금 까마귀도 울고 있어요. 까마귀까지 저희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네요. 고마워, 친구야. 네. 멤버들이 준 선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나요? 일단은 혁이 형한테 열쇠고리 받았고 현빈이 형한테 옷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아, 네.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와 이렇게 무지개가 갑자기 뜰 줄은 몰랐어요. 생일 소원. 저의 생일 소원은 일단은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멤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분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예요. 진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 좋은 일 가득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아프지 않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좋은 일, 행복한 일도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루리더. 고맙습니다. 2017년부터 지켜봤어요. 그때 혹시 그때 저의 생일도 함께 해주셨나요? 아니면 2018년도에 생일을 함께 해주셨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2023년 생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그 뒤에 생일도 함께 해주세요. 네. 생일 때 무지개를 보면 행운을 꼭 받을 거야. 오빠 꼭 행복하세요. 무지개한테 소원을 빌게요. 우리 팬페스트 그리고 우리 아이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아, 미역국을 아직 못 먹었어요. 미역국을 아직 못 먹어서 미역국을 그래도 꼭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미역국 안 먹은 생일은 없어가지고 정안 되면 이따가 편의점에서 그 미역국 사서 먹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유요. 생일 축하합니다. 와, 분위기 좋다. 형, 근데 잠깐만. 다시. 아니, 커졌어. 아니, 잠깐만. 민공. 누가 소원도 안 빌어 누가 불었어, 이거? 아니, 봐라. 불이 꺼졌는데. 여기 봐라. 타오르 여기 분위기 봐라. 불이 있습니다. 타오르고 있어. 사오고 있어. 왜 이렇게? 자, 우리 근데 하나 더 있지 않나? 면봉. 아니. 하나 이거야. 면봉. 터져. 하나 이거요. 아, 끝났나요? 아, 네. 끝났어요. 아, 네. 야, 이거 어떻게? 불 나오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오고 있어. 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오케이, 여기 우리 불 하자. 우리 불. 여기.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소원 먼저 빌게요. 네. 네. 오케이. 우리 템페스트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분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적이 안녕. 그리고 올해 꼭 신인상 받자. 이거 하나 먹어요, 딸기. 딸기 먹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손이 이거 안 바로, 깨끗해가지고. 아, 이걸로 먹자. 이거. 이거. 아, 밑에서 저희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시아침기로. 아, 밑에서 먹어, 맞아. 테레가 할말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 맞다. 그렇게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이게 사실 네. 이게 있잖아요. 그 씨앗 심을 때는 네. 그 흙을 막 주면 안 돼. 세게. 왜요? 그러면 씨앗이 못 나와. 진짜? 그러네. 그런데 악수가락 팍 누르라고. 자, 그럼 테레가 딸기 심기. 딸기 심고 딸기 나나요? 딸기 안 나나요? 딸기 안 나나요? 딸기 냉동실에 있는 거. 딸기 씨앗 아니야 이게? 그런가? 아, 잘 모르겠네. 아, 그러면 이거 살짝 다시 살살 해줘야 되겠다. 네. 그렇네요. 아, 몰랐네. 여기 들어가면. 흙으로 토핑하는 거지. 와, 바로 불면 티도 안 나겠다. 이 색깔 이래요. 이렇게 좀한 다음에 다시 톡톡톡 깔면 좀 시작 지금. 이렇게 하면 저기 이따 이거 헷갈리면 이거 바로 할 거. 혹시 여러분 앉을 수 있나요? 저 앉았어요. 앉죠. 의자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앉았어요. 의자 너무 예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완전 좋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찬이 형 어디 갔어?
괜찮아? 여기 뭔가 앉을래?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앉아. 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두 자리에다가 봉선화를 심었고 이렇게 두 자리를 남겨놨습니다. 네. 이 두 자리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심을 거예요. 네, 멤버들과 함께 심을 거라서 두 자리를 남겨놨는데, 자, 무슨 씨앗을 준비했냐? 네, 봉선화밖에. 바로 오, 적상추. 상추. 아, 상추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자, 저희가 사실 아까도 쌈밥을 먹고 왔잖아요. 네. 네. 아. 거기서도 이제 상추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깻잎이랑. 맞아. 깻잎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상추를 좀. 좋아요. 네, 상추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서 이제 우리가 다 거의 이렇게 다 자란 다음에 키운 것 같아요. 또 그때 거기서 먹어야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때 다시 쌈밥 먹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그거 같아, 약봉투 같다. 아, 아 맞아. 저희 약 먹어서 좀. 그래, 약 먹으시면 해다. 물 여기다. 이번에 털어놔. 아, 이거 진짜 여기서 이제 막 상추 자라고 입에서. 아, 안 돼. 여기까지. 이거 좀 열어주세요. 어, 네, 알겠습니다. 손이 건조해가지고. 약간 그 이것도 이거 있어, 이거. 무지개 이거 세탁도 이거 아닐까, 이거 무술. 오, 살짝 무지개. 자, 잘 자라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됐다. 그쵸, 보았어요? 저 무지개? 살짝 무지개 있지. 무지개 있어요. 오, 아까 말했는데. 있어. 진짜 오, 있어. 있네.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지금. 오, 있네. 어, 조금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아. 아, 지금 이 하늘이 너무 예뻐. 이거 구름도 살짝. 살짝 쓱. 몰라, 이거 누가 이렇게 생크림 묻혀놓은 것처럼 생겼어. 뭔가 천사의 날개 같아요. 어, 그러네요. 내 날개다. 어, 인정. 아, 그러네. 위에 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뭔가 이게 분위기가 한 번씩 이렇게 쌓이는. 날개 두고 잠깐 내려온 거잖아. 아, 그쵸. 그렇죠? 아, 그쵸. 그렇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트레일러 때도 그 씨앗 심었잖아. 아, 맞네. 아, 이런 거. 아, 그러네. 파스피. 생명의 나무. 파스피. 자, 그럼 우리 누가? 이거 이렇게 반반 넣을 건데, 이렇게 한번 다 쏟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제 손에 넣어. 오, 되게 후추같이 생겼다. 해바라기 씨 같은데, 해바라기 씨? 해파리? 해파리기씨? 해바라기씨 미니 버전. 오케이. 그래서 반반 넣을게요, 반반. 네. 오케이. 이렇게. 귀여워. 저 나 넣을래. 너도. 너가 이쪽. 자, 많이 자라라. 내가 맛있게 자라라. 먹어줄게. 이렇게 많아? 네? 자라라. 원래 그 많은 건가?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자, 하나씩. 아. 어? 진짜 하나 주세요? 진짜 이거 조금밖에 없어 이제. 은찬이도 한번 넣어주세요. 이거 여기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밖에다 넣으면 오행충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한 곳에 많이 넣었네요. 자, 이거 먹을 사람. 자, 아, 하세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되지 않나? 아. 아닌가? 몰라. 가지. 형, 한번 시식해볼래? 아니. 자, 이렇게 덮어줄게요. 톡톡톡톡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와. 맞네, 확실히 땅이 이러면 이렇게 나올 크기 없겠네. 맞네. 얘가 처음에 힘이 약해요. 그럼 맞네.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살짝 뿌릴까요? 뿌리야? 할게. 오,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오케이, 끝. 오케이. 오, 이제 잘한다. 와우. 바로 잘하진 않죠. 그래요? 뼈가루 뿌리면 바로 잘하긴 하는데. 이거 팬은 쓰면 되죠, 이게. 이름만 만드는 거. 맞아. 이름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상추에다가 이름을 한번 우리 지어볼까요? 아, 좋아요. 네. 자, 일단 기깔나는 장룡 센스를. 봉선하니까 봉으로 끝나는 걸로 할까요? 오마이 봉. 아, 근데 맛있긴 해. 맛있긴 해. 맛있긴 하죠. 오마이 봉. 뭐라고? 봉스트? 봉스트? 템페스트에 넣은 템봉. 템봉화. 너만 바라봉. 오, 너만 바라봉. 어, 괜찮은데? 아니면 뭐 템페스트 섞어서. 안녕. 안녕. 템선화. 아, 템선화 괜찮다. 템선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 같이 댓글 좀 보면서 좋아요. 봉선. 뭐 아이디어 보내왔어요? 봉선님의 짱구 캐릭터 아닌가? 짱구 엄마. 어느 분께서 상추를 치료해준 사람 어디야? 꿈말봉.
어? 웅마이봉. 웅마이봉? 웅마이봉도 괜찮은데. 아, 나 너무 취향이. 여러분이 야 같이 웃어 본데. 아니. 어떤 분이 상추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라고. 아이만 바라봉. 어, 아이만 바라봉. 괜찮다. 어때? 아이만 바라봉. 괜찮아. 아이만 바라봉. 아, 너무 강렬한데. 아, 이의봉. 이의봉. 봉골레 파스타. 아이봉봉. 아이봉봉. 포도봉봉. 봉미션. 뭐라고요? 아, 따봉. 따봉 괜찮은데? 뭔가 따봉도 괜찮다. 아, 보고 싶봉. 철봉. 보고 싶봉. 아, 네. 이거는 제가 정할게요. 네. 네. 철봉. 아이만 바라봉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이만 바라봉. 아이만 바라봉. 아이만 바라봉. 어떻게 쓰실래요? 네, 제가 쓰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상추. 아, 상추 이런 상. 잊어라고. 상추는 피아로니까. 우리 피아로 오다가. 알아. 알았어. 형 그거 한번 해줘. 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뭐야, 진짜 가만 있는데? 진짜 가만 있는데? 뭐야? 와. 잘했다. 잘했다. 진기 형님. 오, 이쁘다 이쁘다. 자, 우와 이쁘다. 아이만 바라봉입니다. 아이만 바라봉. 여기다 이렇게 꽂을게요. 이건 깊숙이 꽂아 안으로 가면. 씨앗이 다치지 않아. 씨앗, 씨앗은 이쪽에서 좀 안 다칠 거예요. 자, 이제 상추 이름을 지을 차례예요. 상추.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원합니다. 상추 너무 강렬해질 사람 상추를 칠해줄 사람 어디 없나. 너무 좋은 다른 이름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상추 이름을. 네. 아 먼저께 너무 강렬해가지고. 상추 뭐 없을까요? 주워? 피카츄. 피카츄. 너 나 그거 하고 싶지 왜? 뭔데? 상추를 치르. 상추를 치르해줄 사람. 아. 은찬 씨 웃어주세요. 아. 뭐야? 뭐야? 와 진짜. 와.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이거 그 먼저 아이디어에 템추고 괜찮아. 무슨 약자예요 그게? 템추고가 뭐야? 렛츠고 렛츠고. 괜찮은. 근데 그냥 템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템추. 템추. 미스터 추드인데? 템태상추. 오늘 추 매니저님 안 계시나? 네? 추 매니저님. 이거 저는 템추 괜찮을 것 같아요. 템추 괜찮나요? 템추 괜찮아요. 템추. 템추로 갈까요? 곰꽃? 네? 곰꽃. 곰꽃이요? 꽃. 네. 왜 곰? 아, 곰이라. 곰. 아, 곰꽃. 곰. 곰꽃. 아, 그러기엔 너무 꽃이 아니라서. 곰꽃도 괜찮은데. 곰추. 춤추는 상추? 신기방기. 신기방기 그 공손한 이미 끝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템페스트 상추. 템페스트 상추? 너무 간단해요. 템추로 하겠습니다. 템추. 템추가 가장 좋은 거. 템추. 템추. 유로 할까요? 우로 할까요? 근데 원래 유. 우잖아요. 우. 추. 템추. 유로 가요. 유. 템추가. 그러면 영어로 쓰죠? 어, 추. CHU로.
있나 보다 어디. 됐습니다. 뭐죠? 템추. 아, 템추. 좋다. 와. 템추로 가겠습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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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케이크라서 모르겠다. 이거 흙이랑 맞네. 무더도 모르게 되겠네. 이거 뚜껑 어떤 뚜껑? 뚜껑을 닫아. 이 뚜껑이요? 아 팬. 아, 아, 왕뚜껑이요? 아. 네. 아 네. 그 아까 그 댓글을 봤어요. 혹시 아프냐고? 아프냐고요? 아니요. 저희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아픕니다. 네, 템추가 됐고요. 네, 아이만 바라봉. 바라봉이랑 템추가 바라봉.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TMI. TMI 빠질 수 없죠. TMI, TMI 뭐가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 루이 형이 칭찬 타임. 어 갑자기. 아, 네. TMI가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TMI가 중요하지 않아. 오늘 아, 누구의 생일이야? 루이 형의 생일. 아, 오늘은 다 루로 맞춰 봅시다. 네, 저는 저희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부터 말고 본혁이 형부터. 아, 오늘의 루의 칭찬 타임. 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이 그거 형. 가만 있어. 그거 형 형사비야 돼. 가만히 있어! 말을 안 들어. 알았어. 저 친구도 지금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니, 칭찬 중일 거야. 우리 못 듣는 거지. 아, 나 먼저, 나 먼저 그런 거. 네,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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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들었어. 어, 우리 루 항상 솔직히 루가 있기에 템페스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리더잖아요. 아주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렇게 든든하게 딱 잡고 있는. 든든하게. 네. 우리 리더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해서 와 네 칭찬은 근데 뭐 매일 해주고 있었어. 네? 아닌가 본데. 아, 매일? 네 솔직히 매일은 아니잖아요. 아, 가끔씩 가끔씩 매일 해주고 있어. 리더로서 진짜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제가 항상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제가? 네? 네. 잘 따라오고 있죠. 아, 잘 함께 해주고 있죠. 저를 따라온다기보다는 아, 저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네. 좋아요. 다음은 우리 테레가.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왕관을 쓰고 있는 오늘 우영은요. 네. 아, 이렇게 네. 왕관처럼 아주 빛난 형입니다. 와. 왜냐하면. 평소에도 뭐 이제 멤버들이 이제 고민이 많거나 그럴 때 조언해주고 다 들어주고 이제 진심을 들어주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잠자리 같이 네, 아주 좋은 형입니다. 부럽죠? 제 형입니다. 제 형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 아, 너무 네. 기분 좋은데? 그러면 찬이 형. 네, 저 이제 눈은. 되게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생겼고 멋있고 네 내리고 내리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또 기억해 주시죠. 아무 아니요 저는 아무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나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루가 진짜 하는 거 진짜 많아. 맞지. 평소에 멋진 루, 웃을 때 귀여운 루, 그 뭐지 리더로서 든든한 루, 그냥 루. 아니, 뭐야, 루 너무 좋아요. 제가 루 너무 좋아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말인데 뭔가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룰루랄라.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우리 루. 이제 말해야지. 네. 말해야지. 아, 아침 말하려 했어요. 근데 우리 루 항상 너무 고마운 우리 루 리더로서 너무 너무 고맙고 항상
좋은 친구로서 친한 친구로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또 오! 뭐야! 뭐야! 이건 우리도 몰랐는데? 좋네 좋네. 야 사실 이거를 언제 줘야 되나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나 전혀 몰랐어. 좀 큰맘 먹고 샀습니다. 오. 어 여기서 공개해도 돼요? 어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진짜? 어 네. 할래요. 네. 그래서 이걸 선물이 아니잖아. 네 약간 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아 이걸 사줄까 말까 고민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친구인데 하찮은 선물을 줄 순 없으니까 루한테 하찮은 선물을 줄 순 없으니까 좀 고민하면서 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 나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그냥 서비 형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듣고 그때 네. 한번 공개할게요. 네 우리 눈은 여기 눈썹 있는 부위가 굉장히 예뻐요. 아 디테일해요. 디테일해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눈썹도 진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예뻐요. 네 끝인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와 고맙습니다. 와 이거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열어볼 아 네 괜찮나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어쩐지 화랑이 형이 좀 말이 없더라고. 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줄까? 아, 언제 줘야 되지? 지금이야. 박스가 뭔가 오픈이 됐죠. 네. 오. 박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거 포장지 예쁜데 찍기 좀 이미 다 뜯어놨고. 이미 다 뜯어놨고. 오. 뭐야? 오. 와 뭐야? 오. 뭐야? 뭐예요? 그 영어예요. 비누야? 기존 한번 뜯어보는 게 네. 향수 향수인가? 네. 향수인가? 향수인 맞는 것 같아. 원래 선물은 향수가 돼. 뜯어야 돼 원래. 팍팍. 네. 우와. 오 향수. 오 진짜 향수. 오 향수. 우와. 우와. 자 풀어보자. 오. 오! 어, 좋아요? 아, 냄새가 좋은데요? 잣 해야 되나? 바람 조심. 예.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아, 맞다, 알겠지? 상쾌한 냄새. 좀 향을 맡아보면서 뭔가 루랑 어울릴 것 같은 향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 네. 제가 이런 시원한 냄새 향수는 없거든요. 네. 저한테 오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22살을 맞이해서 이제 어른이니까 완전 어른이니까 뭔가 향수 사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잘 쓸게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루의 칭찬은 여기까지. 와. 네 아 오늘 이렇게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이렇게 제가 큰 축하와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부터 편지도 계속 읽고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또 소중한 추억 그리고 아이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그리고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